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건강과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엠폭스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뭐 어쨌든 뭐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주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또 관련된 종목들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한 2주에 3주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꽤나 지금 오래 가고 있다. 짧게 끝나지 않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또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미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이제 방송 나오면서 웰크론이라는 마스크 관련주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관심 종목 제시 도와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상승세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숨이 턱턱 막혀 쓰기만 해도 턱턱 막혀서 차라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달 이제 초까지만 이제 잠깐 이제 집계된 8월 달 4일에서 10일까지만 집계된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300명을 지금 넘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6월 말부터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지금 치료제 품귀 현상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에 한번 브리핑 도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서 지금 병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상황인데. 조금 더 이런 현상을 가중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암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들도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입원 조차가 어려워서 외래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응급실 지금 뭐 교수님들도 지금 번아웃 탈진 사태가 와서 지금 이런 이렇게 의대 관련해서 파업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1인당 지금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연쇄사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렇게 의료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로나 정점이 그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라고 하니까 이달 말까지만 일단은 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테마가 계속 좀 형성이 돼서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달까지가 정점이라고 하니까 이달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엠폭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2022년도도 한 번씩 들어왔고 2023년도에도 그냥 뉴스 기사로 심심찮게 보였었던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2022년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체적으로 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2022년도 7월에서 지난해 5월 달 발효한 뒤로 지금 다시금 이제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콩고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지금 또 확산세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이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에서 이번에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엠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고 하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게 한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또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부담감,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우리 국내 확진 환자 수는 10명 정도 이제 미만이고 사망 환자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이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엠폭스 관련 이슈도 사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지금 연계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코로나, 엠폭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된 이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고은별 앵커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 진단 키트와 마스크 관련 기업들도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도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정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6월에 연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두 달 사이 두 배가량의 주가 급등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미코바이오메드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주 금요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노트와 녹시자 MS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5%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관련 기업으로는 웰크론이 2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감염병 관련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매도 물량도 강하게 나오고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해서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일단 한번 움직였어요. 여기에서 네. 저희가 뭘 봐야 됩니까? 뭐 엠폭스 치료제 같은 건 있나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종목 선정할 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도 지난주 일단 금요일에 한번 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시세가 이어질지는 한번 눌릴 수가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제약지수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좀 복합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은 CMG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과거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나파모스타트 복제약 품목허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CMG 제약 쪽에서 이 복제약인 나트린주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해리스 관련 수혜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제 사후피임약 관련 종목들 보면 현대약품이 해리스의 그 낙태권 지지한다라는 이슈로 상승세가 네네. 나왔었는데 CMG제약 역시도 사후피임약 중에서 바로원정이라든지 레보노르게스트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네.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후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마다 각기 지금 다른 이름으로 생산 중에 있고요. 또 이 낙태법 폐지 법안이 우리나라와도 사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합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신 22주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낙태를 이제 허용하기로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7개나 관련해서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개 정도밖에 상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수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부터 낙태죄가 지금 효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중요할 텐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좀 미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게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아무래도 약을 먹을 때 쓰거나 내지는 또 삼키기가 또 힘든 그런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약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8월 달 지금 곧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죠. 8월 달 이제 미국 FDA 지금 품목허가 승인에 들어가게 된다면 빠르면은 이제 내년부터 승인 여부가 좀 결정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사업 부문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까지도 지금 같이 함께 품목을 지금 다변화해서 사업도 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G제약 뭐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었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해리스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복합 모멘텀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신 위원님은 이 엠폭스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예,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셀리드가 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백신주 중에 또 이제 엠폭스 백신주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이건 어떻게 엮였냐면요. 네. 녹십자 종합연구소라는 연구소가 2008년 이전인가 한번 정부 과제로 연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녹십자 MS라는 관계사가 그냥 얽힌 겁니다. 실제 생산한 녹십자 MS는 아니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얽혔다가 네. 지금 셀리드만 빼고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 천연두죠. 두창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라는 건데 지금 40대 이상만 그게 기억이 나요. 천연두 백신을 요즘 아이들은 맞질 않습니다. 천연두가 지금 완전히 정복이 될거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 천연두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거는 HK 이노엔의 1세대, 2세대 거. 그러니까 이 왼쪽 어깨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구멍 엄청 빵꾸 많이 뚫리신 분들. 그분이 마지막 천연두 맞은 세대십니다. 40대 이상이시죠. 네. 그 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15번을 막 찔렀기 때문에 구멍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결핵주사, 불주사까지 있으신 분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화성처럼 구멍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4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연두 백신은 안 맞아요. 결핵 백신은 그쵸. 맞지만 왜 돌기가 없느냐?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침으로 되는 걸 탁 끼었다가 빼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크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연두는 이미 정복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생겨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천연두 백신을 갖고 있는 건 HK 이노엔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3세대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전임상 단계여서 아직 동물 임상 단계여서 아직 섣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거는 덴마크의 바비리안 노르딕의 MVABN 진네오스라는 이 백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남아공에서 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아프리카가 특히 취약하니까. 그게 지금 요거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덴마크 거를. 그리고 일본 게 하나 있는데 KM바이오로직스의 LC16. 요거 딱 전 세계에서 두 개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덴마크 거 나눠주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치료제는 미국에서 만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는데 백신 두 개 치료제 하나 있는데 하나. 백신은 대량 생산 안 하는 거 하나 빼고 결국 백신 치료제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취약한 아프리카부터 나눠주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네. 녹십자 메스는 예전에 녹십자 종합연구소가 백신 개발 과제 연구를 했다는 걸로 얽혀 있는 것뿐이다. 셀리드보다 연결고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관련돼서 주가 반응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녹십자 MS와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